이게 자 얼마였죠? 여기 3,6천이죠. 6천. 그러니까 그 가격 그대로 주면 금방 나갑니다. 따로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대로 네. 하시는 거겠죠? 집주인분? 관리비가 얼마였죠? 9만 원 9만 원에 가스 포함? 네. 대출 받으셨죠 그때? 네, 아니요 안 받았어요. 대출 안 됐었나요 여기가? 안 되는지 모르는데 저는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. 네. 대출이 되면은 오늘 내일로 나갈 거고 안 돼도 뭐 금방 나갈 겁니다. 방이 원체 커서 3m 70에 그때 이거 재보진 않았었구나. 대충 여기서 재보면 아, 다른 부동산 통해서 2m 80 예. 네. 3m 70 2m 80이면 1억짜리도 이 크기가 안 나와요. 그래요? 1억짜리도 근데 이제 대출이 안 되면은 되면은 뭐 A급 이상이고 위치도 워낙 좋으니까 그때 전자레인지는 없어요. 아니 가져갈 거죠? 네. 아, 전자레인지. 전자레인지랑 가져가고 세탁기랑 냉장고랑 에어컨은 있고 인덕션 있고 침대가 네, 침대로 건데 네. 저도 또 똑같이 팔까 싶은데 지금 침대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침대가 마음에 든다 하면 네. 협의해서 네. 뭐 하면은 될 것 같아요. 화장실에 창문도 이사 언제 정해졌어요 날짜? 아니 아직 정해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네. 좀 괜찮은 방음방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한번 빨리 네. 협의 요것도 네. 여기도 해 잘 들죠? 네 해 잘 들죠. 해 잘 들고 와 건물이 나잖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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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